제가 간호학원에 다닐 무렵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는 전원 기숙사 제도로 선배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은 절대 해선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담력시험을 했는데 2학년의 주최하에 1학년이 해부실과 표본실, 영안실을 순서대로 도는 것이었죠. 각 방에는 자신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놔두는데 세 군데에서 총 세 장을 가져와 마지막 결승점에서 기다리는 선배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죠. 저 역시 1학년 때 호되게 당했는데 해부실이나 영안실은 별로 무섭지 않았지만 표본실은 정말로 오싹했습니다. 포르말린 속에 온몸이 통째로 담긴 여성과 남성의 시신이 있었고 반으로 잘린 태아의 시신이나 기영아의 시신도 있었습니다. 그때 반쯤 울면서 도망쳐 나왔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사실 이 담력시험엔 숨겨진 전통이 있는데 조금 눈에 띄는 신입생이 있다 싶으면 이 아이의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일부러 만들지 않습니다. 비슷한 나이 또래의 어린 학생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장난스레 그런 철없는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 학년에서는 미인형 얼굴에 머리가 좋았던 K가 지목되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K는 세 개의 교실을 차례로 돌며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필 제일 무섭다는 표본실에 그 종이가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두 장만 들고 결승점으로 간 K는 선배들에게 엄청난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참다 못한 K가 그 자리에서 종이를 찢어버리자 선배들은 K를 표본실에 가둬버렸고 이 일이 학교에 알려지며 꾸지람을 듣게 된 2학년들은 더욱 심하게 K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K는 학교를 그만둬버렸는데 얼마 후에 그녀를 특히 눈의 가시로 여기던 선배 3명이 차례대로 끔찍한 일을 겪게 됩니다. 한 명은 온몸에 발진이 났고 다른 한 명은 사고를 당했으며 K를 가장 많이 괴롭혔던 선배는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양쪽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1학년들 사이에서 K의 생명이 복수를 하고 있는 거라 그리 말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저 실체 없는 소문이 아니었던 겁니다. K와 가장 친했던 동급생 S가 3명의 선배들의 머리카락과 속옷을 몰래 K에게 주었던 게 발각이 된 겁니다. 실제로 선배들이 사고를 당하는 걸 보고 겁을 먹은 S가 사감 선생님과 상담을 하며 모든 사실이 드러나게 되죠. 사감 선생님은 문제의 선배들을 데리고 K에게 직접 사과를 전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K는 예전과 달리 심하게 야인 모습으로 두 눈만 퀭하니 지켜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학교에선 담력시험이 엄격하게 금지되었습니다. 마음을 곱게 쓰지 않았던 선배들 때문에 결국 스스로를 잃어버린 K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